시작인데 네. 기분이 어떠시죠? 이제 현대에 간다는 게 저도 네. 태어나 처음 가보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또 주축인데 얼마나 웅장하고 네. 또 그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지 하면 진짜 가슴이 설레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긴장되고 또 설레요. 자, 우리 오늘 아빠 회사에 가서 우리 아빠가 만드는 배도 보고 아빠가 먹는 밥도 먹어보고 즐겁게 재밌게 놀다 가보자. 네. 네. 평소 회사 다니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더 아산 정신을 되새기게 됐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엄마 다니는 회사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공장이 선각 공장입니다. 깊은 기회고 좀 쉽지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가족들하고 와서 제가 일하는 일터를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자리가 또 너무 값지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한다고 막 퇴근도 늦게 하고 많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현장 와서 이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집에서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다치지 말고 조심해 이래. 관계자 방문을 환영하고 아울러서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설명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멋진 군함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크고 멋있고 해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군함을 타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평소에 아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집에서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잠수함 만든다고 좋겠지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중공업의 최신작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군함에 승조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해사단이 이번 정조대왕함 인도를 계기로 특산품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특선의 일원으로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대중공업에 밥 먹으러 와야 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을 다지는 우리 아빠 덕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정조대왕함이랑 충남함을 타고 왔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혼자만 알던 그런 세계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궁금했는데 해군들 보니까 엄청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나 오늘 너무 뿌듯했어요. 진짜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